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박수민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그 7월, 8월 이제 9주간 진행될 그 영역별 문제풀이 반그 오리엔테이션 그 영상을 제가 미리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문제풀이 반이 시작이 되면 이제 시험이 4개월 남은 그런 시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11월 초가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7월, 8월, 9월, 10월 4달간 이제 선생님들 마무리 잘 정리해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좀 탄탄히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영역별 문제풀이 반 강의 일정과 그다음 이제 7, 8월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이 함께 선생님들 보실 때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우리 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 OT 자료, 이 박수민 전공유아 이거 7, 8월 합격 다지기 영역별 문제풀이만 자료가 올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출력하셔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1주차 강의 안내 일정 한번 보면요. 매주 우리 직강 라이브반 선생님들 그 기준으로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1월 1번반은 9시 30분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문제풀이반부터는 9시 시작입니다. 선생님들. 자, 그리고 이제 세설 강의가 한 5시 30분, 6시 이때까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매주 조금 변동되겠지만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반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선생님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1, 2월 과정을 잘 이렇게 강의 수강하면서 암기가 반복되어서 좀 탄탄하게 다져진 그런 그룹이 있을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 상황이. 강의는 이제 이렇게 뭐 수강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은 아는데 암기가 되지 않은 또 B그룹이 있을 거예요. A그룹과 B그룹 우리가 나눠봤을 때. 근데 사실 지금 이 7, 8월 이 영역별 문제풀이반이 저희가 이제 주차별 일정을 보면 알겠지만 전 영역을 9주 동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 그룹에 있는 우리 시험 준비하는 선생님들 모두가 합격성에 도달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내가 뒤처졌다라고 이렇게 암기가 많이 안돼 있어라고 좀 걱정이 되는 선생님들도 지금부터 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주에 해야 할 부분들을 이뤄 나가신다면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진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심기일전해서 다시 이렇게 또 도전을 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좀 보니까요. 1월부터 2월까지 우리가 1원반에서 다룬 내용들을요. 이제는 문제로 풀어보면서 다시 전 영역을 탄탄하게 정리하는 시간. 자, 이때 이제 시험에 출제될 여지가 높은 것들 체크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을 또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97년부터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다시 재분석해서 문제를 이제 선생님들 요즘 출제 경향에 맞게 바꾸고 또 이제 교육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놀이 중심의 교육 이런 것들 반영해서 이제 출제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우리 선생님들 시험을 이제 매주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시험에 합격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개정 누리 과정 반영된 문제 당연히 다룹니다. 그렇죠? 유아의 배움에 대한 해석 그리고 지원 방안 이런 것들 우리 선생님들 뭐 교사가 지원해 줄수 있는 뭐 활동의 예를 쓰거나 이런 것들 조금 난감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문제로 풀어 보면서 좀 감각을 익히고 모의고사반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서 저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어떤 영역이 취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주차별로 점수 채점해 보시 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잡아야 되는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를 이제 접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문제 답안 서술하는 연습을 또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서술형 문제가 매주차 이 영역별로 이제 다뤄질 텐데 그때 답안 작성법을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우리 직강 선생님들 채점조 선생님들 답안 채점하면서
서순영 작성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짚어서 함께 또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진술해야 되는구나를 좀 이제 완전히 익힌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반에 가면 빠르게 답이 진술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선생님들 시험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후에 해설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흘러가게 되는데요. 주차별 강의 일정을 총 9주 동안 이제 진행되는 그 일정 아래 1, 2, 3주가 개론 영역이에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개론, 그리고 누리과정, 강론이죠. 신의사, 예자, 그리고 마지막이 운영 이렇게 되는데, 이 9주 동안 개론의 소영역이 6개 있었죠, 선생님들. 뭐 있었어요? 성격, 그죠? 그리고 사상, 발달, 놀이, 교사론하고 부모교육, 이렇게 해서 6개로 우리가 나눠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얘를 이제 2개씩 묶어서 3주에 정리를 합니다. 성격과 발달이 첫 번째 주에 다뤄질 시험 문제, 시험 영역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에는 사상과 놀이가 더해지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교사론과 부모교육이 연결되어서 3주간 개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4주차부터 신의사, 예자에서 총 영역이 한 주씩 진행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운영 영역, 이렇게 해서 9주차의 운영과 또 법규 부분이 같이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주차별 일정 참고로 보시고, 지금 중요한 게 1주차예요, 그죠? 7월 9일날 우리가 당장 만나야 되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들 성격과 발달 부분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침 9시부터 라이브반 선생님들도 그렇고 직강반 선생님들도 그렇고, 인강반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 7월 9일 개강일 나와 있는 이게 직강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강반 선생님들은 해설 강의가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올라가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18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강반 선생님들이 화요일을 시험 보는 날로 잡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개인마다 이제 공부 일정은 당연히 그죠 자신의 실정에 맞춰서 짜면 되는데, 월요일날 이제 오후에 강의가 올라가니까 화요일을 아예 이제 문제 풀고 시험 보고 이제 해설 강의 듣는 날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7월 9일 시험 보러 오기 전에 당연히 미리 공부를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목적으로 OT를 미리 찍어서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 이거 미리 다 수강하고 이제 문제풀이 반 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7월 9일이 이 성격과 발달 부분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부 계획은 다음 장에 또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자, 강의 자료는 일단 1, 2교시 문제, 우리가 시험을 1교시, 2교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1, 2교시 문제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답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필요하다면 영역별로 이제 우리가 1원반에서 배운 거 외에 추가 자료 나갈 예정이고요. 그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영역별 요약 자료, 2019 개정 누리과정 요약자료, 영역별 인출 점검표, 이 내용은요 상반기 때 우리 나간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이제 상반기 과정에서 요 자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출력을 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요 자료를 우리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인강반 선생님들은 나의 학습실 거기 자료실에 그대로 올라갈 것이고, 라이브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브 자료실에 올라가고, 직강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직강반 자료실을 학원에서 개설을 해서 이 자료를 올려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력을 필요하실 경우 하면 되고, 상반기 때 이 자료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그저 출력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강의 진행 방식을 보면, 자, 일단 1교시 시험과 2교시 시험이 있네요. 그죠? 매주 1, 2교시로 나눠서 시험 본다고 했고, 1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항상 9시예요. 그래서 9시에 시작을 하는데, 1교시 문제에 따라서, 영역별로 문제 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80분일 수도 있고, 70분일 수도 있고, 시험에 이제 소요되는 시간은 매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1교시가 끝나는 시간을 기점으로 쉬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갖고, 또 바로 2교시 시험으로 들어가고요. 2교시도 문제 양에 따라서 뭐 6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70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좀 변동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고, 종료된 다음부터는 점심시간을 가지시고, 13시, 1시가 될 때까지 점심시간이에요. 그리고 1시부터 이제 해설이 시작됩니다. 매주 해설은 1시 동일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밑에 글씨 설명되어 있는 걸 보니까, 매주 1, 2교시 시험 시간이 다르고, 그래서 시험 소요 시간이 달라요. 시작 시간은 9시 똑같습니다. 그렇죠? 당일 강의실 칠판과
시험지 상단에 이제 몇 분간 풀어야 되는지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모의고사반은 A형, B형 해서 8문제씩 동일하게 들어가면서 70분이라는 시간을 이제 주고 그 안에 무조건 풀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풀이반은 문제가 상당해요. 그래서 1교시 문제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 뭐 예를 들면 100분 안에 다 못 푸는 경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시간에 꼭 풀어야 한다라는 뭐 좀 너무 압박을 받기보다는 최대한 풀 수 있게 접근은 하시되 너무 그 시간에 구애는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 시간이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 이제 시험 미리 보고 나서 이제 소요된 시간을 좀 생각해 보고 이제 나름 적절하다고 느낄 그 선에서 이제 제시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좀 답을 빨리 쓰고 이런 어떤 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너무 엄격하게 지키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하셔서 접근하시고요. 시험지 상단에 보면 이 문제를 뭐 90분 동안 풀어야 하는지 이런 식의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1, 2교시 시험 시간 유동적이지만 항상 시험은 9시에 시작, 해설 강의는 13시에 시작 또 한번 적어놨네요. 그리고 1교시 시험은 답안지에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합니다. 문제풀이반부터 우리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할 텐데요. 1, 2교시를 다 답안지에 옮겨 쓰기에는 너무 무리가 돼서 1교시 시험 문제는 답안 작성지에 옮겨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답안 작성 연습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뒤에 설명을 또 한번 드릴 텐데 그 문항 1 해서 1교시 문항 1의 그 답안 작성지를 이제 1교시 분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답을 옮겨 쓰는 훈련을 할 것이고 우리 직강 채점 대상자 선생님들은 그 1교시 답안지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1교시 답안지에 대해서 채점을 하고 이제 그걸 다음 주 이제 시험 보러 오셔서 해설 시간 바로 직전에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또 한번 1주차 때 안내를 또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1교시는 답안 작성 연습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교시는 바로 문제지에 푸시면 돼요. 별도의 답안지가 없고요. 좋아요.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수강생 협조사항 해놨네요. 모든 일은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건 뭐 삶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사소한 데서 사실 차이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하반기부터는 선생님들이 정말 실전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임하셔야 하고 사실 모든 걸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을 때는 행동거지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죠. 모든 것을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다루기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어찌됐건 진입장벽이 좀 높은 이런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4개월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삶에 좀 정성을 들이시고 이게 좀 낮은 자세로 임하시고 이러는 게 좋긴 좋죠. 예, 그런 것과 함께 이 시험 시간은요. 선생님들이 실전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진짜 본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본인의 어떤 그런 뭐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공부도 나로 인해서 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강에 특히 참여하는 선생님들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질서, 예의 이런 것 좀 지켜서 함께 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스스로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으로 만드셔서 시험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이 시간을 아주 알차게 쓴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풀었다 하더라도 다시 또 검토해 보면 되는 문제고 그죠? 이렇게 지혜롭게 이 시간을 좀 잘 쓰길 바라고요. 아침 9시에 시험이 시작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입실이 불가해요. 안에서 문을 이렇게 잠궈요. 강의실 안쪽에서. 그래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하고 혹시 못 들어오면 1교시 수업 끝나고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입실할 수 있게 문이 열릴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갖고 직강 참여하셔야 하고 라이브반 선생님들하고 인강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가지예요. 이 시험 시간 동안은 이제 환경을 잘 통제하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시험 시간을 지키면서 스스로 임해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 자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잘 지키자라는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공부 계획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9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합격선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반에서 이제 실력 확 높여서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시는 건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죠? 계획은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9주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선생님도 9주간. 그래서 일주일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9주 전체 계획 중에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또
하루하루 일일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일주일 계획 수립을 할때 우리가 매주 시험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매주 우리가 1주차에는 성격과 발달을 보기로 했어요. 2주차는 사상과 놀이 부분을 시험 본다 그랬어요. 그럼 성격과 발달 시험 보러 오기 그 일주일 앞에 일주일은 그 부분의 공부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 주에 시험 볼 내용을 시험 영역으로 일단 먼저 주 영역으로 배치를 하고, 한 주일 동안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부영역이 또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영역 정도를 더 넣어서 같이 최소 2개 영역에 대한 공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배치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거 우리 조금 이따 6번에 보면, 거기 아랫부분 6번에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 이제 전체에 총 2회는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란 이안을 담아놨는데, 그때 돼서 다시 보도록 해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주영역, 그다음에 부영역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정도를 이해해 두면 되겠고요. 자, 3번을 볼까요? 틀린 문제에 대한 반복 학습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었다는 건 선생님들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테스트를 해본 건데, 틀렸다면 이 틀린 문제 다시 내 걸로 소화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다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파악하셔야 하고요. 틀린 문제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오답 노트 만들어야 되죠. 이제 오답 노트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물론 기출 문제 하면서도 오답 노트 만들어졌죠, 선생님들. 우리 오답 노트 어떻게 만들어요? 그 옆에 보니까 문제 오려 붙인다 X, 문제와 답을 모두 옮겨 적는다 X 해놨습니다. 그죠? 이거 너무 오랜 시간이 투자되는 거고 효율 너무 떨어집니다. 문제 그대로 계속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작정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내가 그 문제를 떠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키워드들을 담아놓는 거라서 오답 노트 그렇게 양방대하지 않습니다. 많이 틀렸다 하더라도 핵심 그 인출 단어들만 담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오답 노트가 뭐 크고 많고 그런 상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암기해 놓은 다음에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순서를 시험을 보고 나서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로 담고 그다음 암기하라는 거 아니고요. 오답 노트 만드는 건 가장 뒤에 올 일이에요. 일단 문제를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고 나면 틀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틀린 문제는 다시 이해하고 다시 암기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암기를 다시 하고 나서 왜 틀렸는지 파악해서 보완하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오답 노트에는 그 문제를 떠올릴 수 있는 핵심 단어만 담아요. 핵심 키워드만 담아요. 그러고 나서 문제지 다 덮고 오답 노트 수첩만 보면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키워드 적어 놓은 걸 통해서, 이 문제 뭐였어? 내가 왜 틀렸냐면, 뭐 때문에 틀렸어? 그때 단서는 무엇을 줬었어?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가장 나중에 만들 수 있고, 암기가 다 되고, 이해가 다된 다음에 만들 수 있고, 핵심 키워드를 적어둔다. 그리고 이걸 자주 보면서 인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답 노트 관련해서 우리 이제 본 강의 시작할 때 우리 합격 선생님들이 만든 오답 노트 샘플 이런 거몇개좀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직접 본인이 또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 제가 2주차 정도에, 1주차 때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2주차 정도에 다시 한번 안내하는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5번에 보니까 2019 개정 누리과정 암기 매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얘는 우리 1월부터 쭉 해왔던 건데 지속해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6번에 보면 공부 방법 제시해놨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책을 펼쳐놓고 읽는 공부, 자료를 펼쳐놓고 보면서 하는 공부, 그리고 이제는 강의를 듣는 것만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우리 선생님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강의 듣는 거 뭐예요, 선생님들? 강의 듣는 건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다시 이해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라서, 사실은 강의 듣고 난 다음이 선생님들이 진짜 공부인 거고, 그쵸? 그리고 역시 책을 보고 읽는, 읽기 공부해서 안 됩니다. 그쵸? 뭐 해야 돼요? 암기한 걸 인출하는, 꺼내는 공부해야 돼요. 그쵸? 그거 꼭 생각하셔야 하고요. 시험에서 이거 자꾸 보고 읽은 공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쵸? 그래서 꼭 자가 인출, 셀프 테스트를 거쳐라. 백지쓰기 하거나 구두 테스트 해라. 근데 이제 백지쓰기 모든 내용 다 종이에 쓰기엔 너무 시간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죠. 잘 익숙하게 익힌 내용들을 말로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속도를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로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책을 덮고 스스로 그한 영역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세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인출하는 겁니다. 뭐가 돼서?
내가 강사가 돼서 실제로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정말 집에서도 계속 중얼중얼 하는 그런 공부해야 되는 거죠. 꼭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뭐 안고 가야 돼요? 기출문제 안고 가야 돼요. 2013년부터 22년까지 우리 기출문제 영역별로 다뤘거든요. 이제는 이론 공부하면서 영역별 기출문제 무조건 연결이에요. 같이 안고 가셔야 하고 이 기출문제는 사실 이 영역이 막 종합적으로 막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저 분산되어서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중심으로 인출을 다 이론을 다시 인출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혹은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키워드 자료 우리 갖고 있는 선생님들 계시죠. 거기를 보면 하나의 그 소형력 아래 문제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공부하시고 그 자료 이용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는지를 떠올리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이제 영역별 공부, 내용 공부와 기출문제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끌고 가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7, 8월 문제풀이반 끝나고 나면 뭐도 생겨요. 7, 8월 문제풀이반 영역별로 진행하면서 틀린 오답노트도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이론, 기출문제,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 오답노트 이게 쫙 연결되는 공부를 9, 10월에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또 자료를 문제풀이반에서 오답노트 한 자료를 만들면 되는구나 또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영역별로 내용 정리하실 때는 인출하는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인출 잘 되려면 당연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죠. 암기 먼저 하고 암기한 걸 꺼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꺼내는 거가 진짜 공부라는 걸 꼭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계획 6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지금 보면요. 시험 영역이 쭉 9주간 흘러갑니다. 1안 보세요. 1안. 성격 발달, 성발이 성격 발달이에요. 1주차. 그 다음에 사상 놀이. 그 다음에 교사론, 부모 교육론. 그 다음에 신의사, 예자, 운. 이게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시험 영역이죠. 얘가 주 영역으로 매주 진행이 되고, 추가 영역을 보니까 성격 발달, 사회, 사상 놀이, 그 다음에 교사론, 부모 교육이 있는 1, 2, 3주차에 신의사가 붙어 있어요. 그쵸? 신의사. 자, 그 다음 4, 5, 6주차에 보면 또 신의사가 본 시험 영역으로 올라가면서 밑에는 예자운이 붙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또 7, 8, 9주차 또 이 3주를 한번 보세요. 예자운이 본 시험 영역이면서 그 밑에는 개론이 또 3개로 나눠진 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9주 동안 두 번 반복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도 좋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1안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1주차에 성격 발달 시험 보는 거 우리 직간 기준으로 이거 7월 9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선생님도 공부 계획 언제부터 세우셔야 돼요? 7월 3일 거부터 세우셔야 돼요. 7월 3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선생님들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풀이반 일정에 맞는 나만의 공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임강범 선생님들은 화요일날 시험 이제 1주차 시험 본다 생각하면 7월 12일이에요. 12일. 그럼 그 앞에 주부터 성격 발달 공부하셔야 되니까 7월 6일부터 공부 계획 세우셔야 돼요. 수요일부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이 이론반 가정 끝나는 거 6월 우리 그 운영편 영역 그 종합평가 보는 것까지 해서 그 부분 정리를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시고 직강 라이브반 선생님들 기준 7월 3일부터는 영역별 문제풀이반 공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7월 3일부터 주영역 성격이랑 발달 공부 쭉 하시고 신체운동 건강 영역 데려와서 같이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끝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뒷장에 또 주차별 일정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다시 보고요. 우리 두 번째 이하는 무슨 얘기냐면 시험 영역은 강의 일정대로 쭉 흘러가죠. 그런데 그 밑에 추가 영역을 넣은 걸 보니 신의사 예를 4분의 1씩 요일별로 나눠서 1주에서 4주까지는 의사, 예, 자를 반복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의사소통 영역을 선생님 4등분 해보세요. 의사소통 우리 언어의 뭐 기본 요소부터 성격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문학까지를 4분의 1씩 나눠놔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1주, 2주, 3주, 4주에 배치하는 거예요. 1주에는 언어의 성격, 언어의 성질인가요? 언어의 성질부터 해서 예를 들면 음성 언어까지 내가 4분의 1 덩이로 잡았으면 그 부분이 1주차에 다뤄지는 거예요. 2주차에는 이제 문식성 발달이 들어가요. 3주차에는요. 뭐 언어교육 접근법. 4주차에 문학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눠놨어요. 자 그럼 의사소통 그렇게 4주간 4등분 해놨고 자 그다음에 사회관계도 또 4분의 1씩 나눠요. 그래서 1주차에 사회관계 성격 발달 애착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자아기념, 자아통제력까지 그만큼이 4분의 1 덩이에요. 만약에 그럼 걔가 1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사회 단계도 4분의 1씩 나눠서 1, 2, 3, 4주차에 넣어요. 자,
자연 탐구도 마찬가지고 예술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1주차에는 의사 예자가 다 다뤄지는데 골고루 다 다뤄지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분량. 그리고 지금 1주차의 의사소통을 우리가 성격의 뭐 언어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음성 언어 발달까지 1주차에 넣어놨다면 얘가 또다시 며칠로 나눠져야 돼요. 5일 정도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5일로 또 나눠져서 하루에 의사 예자를 다 하는데 정말 작은 분량씩 다 하는 거죠. 섞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섞어서.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영역별 체계는 꼭 세우셔야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조금 이렇게 다져진 선생님들은 이렇게 섞어서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한 영역만 파고 있는 것이 좀 너무 오래 뭐 반복했기 때문에 지루하다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여러 개를 섞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이 높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영역별로 쪼개서 배치해를 하고 전체를 보고 부분으로 파고들고 숲과 나무를 같이 이렇게 봐가면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인지해 나가면서 공부하시고 5주차부터 9주차까지는 운영 성격 발달 사회 놀이 그 사상 놀이 교사론 부모 교육 개론 집어넣고 신 동작 교육까지를 또 담아서 얘는 또 5분의 1씩 나눠 놓고 그 안에서 또 일주일에 5일씩 또 쪼개 놓고 이렇게 해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따라갈 경우는 상당히 복잡해지죠. 공부 계획이. 그래서 우리 공부 계획 세우는데 선생님도 정말 한두 시간씩 걸려요. 그렇게 걸리는 게 맞고 그렇게 치밀하게 아주 조물조물 짜놓으면 그것이 선생님들 성공의 어떤 목표로 도달하는 데 또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계획 수립은 해놔야 되는 건 맞죠. 자, 그래서 1안으로 가도 좋고요. 여러 영역 섞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2안으로 가도 좋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 있는 구체적인 주차별 일정을 좀 보면요. 자, 얘 지금 2주차 영역에 대한 어떤 계획이에요, 선생님들. 우리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건 직강 라이브반 기준이고 가로에 있는 화요일 시작은 인간 기준이에요. 그렇죠? 요일만 달라질 뿐이지 하반기 문제 풀이반은 똑같은 방식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아침 7시부터 하루 일과를 쪼개놨는데 이거는 우리 선생님도 공부 계획 개인의 어떤 공부 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는 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9시 정도에는 두뇌 회전이 활발히 될 수 있게 좀 세팅을 해놔야 돼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침 시간에 움직이자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자, 일단 우리 직관 기준으로 토요일 날은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주 매주 봐야 될 시험. 그런데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은 선생님들 매일 뭐가 들어가 있어요? 209 개정 누리 과정 들어가 있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쪼개 놓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법규도 들어가 있네요. 법규. 법도 사실 한 번에 소화하기 힘든 영역이니까 이렇게 몇 조항씩 쪼개 놓자 그랬고 요건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 시간부터 시작해서는 시험 보는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시험 영역과 점심 먹고 나서 추가 영역이 이렇게 나눠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저녁 시간 이후에 또 시험 영역 또 추가해 놨어요. 이 말은, 지금 2주차에 시험 볼 준비니까 지금 이 토요일에 시험 보기에 뭐 시험 본 거예요, 선생님? 이거. 발달하고 성격 시험 본 거죠. 얘가 7월 9일이란 말이에요. 7월 9일 직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시험을 봤다면 이제 그 시험 본 거에 대해서는 저녁 시간에 다 모두 끝내세요. 분석하고 틀린 문제 암기하고. 왜? 이미 7월 3일부터 이 부분 충분히 공부하고 왔으니까 다시 조금 더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목표가 분명하면 반드시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나는 이거 끝내고 잔다라는 생각으로 저녁 시간에 틀린 거 다시 개념 잡아놓고 오답 노트 정리해놓고 이제 일요일을 맞이하면서부터 그주 공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오전은 뭐 쉬는 휴식 시간으로 넣어놨지만 이건 선생님들 재량껏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험 영역이 지금 사상이에요. 사상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고대 서양 사상부터 시작해서 루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놀이 우리가 사상 놀이 같이 더해지니까 놀이를 고전적 놀이 이론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을 명시해 놨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쪼개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사상 놀이가 월, 화, 수, 목에까지 진행이 되면서 끝나네요. 4일간. 4일간 이 부분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든다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끌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 영역은 의사소통이 지금 반복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의 성질부터 시작해서 언어습득 이론까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뭘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쪼개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부분을 이제 또 복습을 하시는 거죠.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직강 기준으로 화요일이 논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논술 공부하는 강의 듣고 공부하는 뭐 5~6시간 정도 확보하고 그날 야간은 논술 공부로 쭉 뺐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수요일부터는 사상과 놀이가 반복되고 의사소통 공부하는 시간대 1시부터 6시까지는 항상 추가 영역 공부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놓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야간에는 놀이 부분을 공부하고 이렇게 이 일정한 틀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을 배치하고 반복하는 거죠. 자, 우리 야간 시간주 선생님들 보세요. 20시부터 21시 30분까지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네요. 이때는 이제 논술 공부가 매일 1시간씩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리고 밤에 야간 시간은 이제 건강 안전도 우리 한 번에 공부 못 하기 때문에 쪼개놓기로 했죠. 이렇게 또 건강 안전도 뭐 여기 1시간 잡혀 있는데 한 30~40분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렇죠? 많이 이제 복습이 된 경우에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안전 영역을 소 영역으로 나눠서 또 배치를 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중심이 되는 건 시험 영역이고 또 부차적으로 또 하나 추가되는 영역이 이제 내 걸로 반복 복습되는 과정이 진행돼야 되고 매일 개정 누리과정 공부, 법규 공부, 논술 공부, 건강 안전 영역 부분 공부는 매일 반복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대 반복.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공부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셔야 하고요. 우리 거기 아침 시간에 7시부터 8시 1시간이 지금 개정 누리과정 공부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얘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조정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뭐 요 시간대는 임의로 넣어놓은 거니까 그렇죠? 조정하셔야 하고 우리 놀이 사례 1일 1 사례 보는 거 지속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놀이 사례 보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시험 1차 시험 풀 수 있는 힘도 길러주는 방법이고 2차 시험에도 또 유능하게 선생님들이 다가갈 수 있는 또 토대가 되기 때문에 놀이 사례를 계속 반복해서 보기를 권해드리고 이때 우리 봐야 될 게 뭐예요? 놀이 아이디어. 아이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구나. 그죠? 놀이의 특성 그 안에서 찾으셔야 하고 또 플러스 교사의 놀이 지원 방법 이런 지원을 이 상황에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놀이 사례 보기도 좀 추가해서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7, 8월 한 주간 공부 계획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은 반복될 수 있도록 짜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이란 이 자원을 선생님들이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쪼개서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참고로 보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어떤 일정 하에 주간 교육 공부 계획을 7월 3일부터 세우셔야 돼요. 직강 선생님들, 그죠? 인강 선생님들은 7월, 우리 아까 전에 몇 요일이었나요? 7월 6일부터 공부가 시작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공부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장은요. 1일 공부 계획이 나왔는데 얘도 선생님들 이런 방식으로 시간대별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라는 걸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적어놓은 거죠. 새벽 6시에 기상을 해서 7시 반부까지 뭐 아침 식사도 하시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뭐 시간 조절하시고 다만 각각의 시간대별로 해야 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거기 보면 시험 영역에서 3시간 동안 사상, A파트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게 루소, 로크 뭐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앞부분 복습. 그죠? 아니면 빨리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투리 시간까지 잘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접근하셔야 하고요. 항상 밤에는요. 우리 해야 될 거 다 하고 나선 다음날 계획을 세우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대별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 1일 스케줄러 필요하고요. 다음날 계획 수립하고 아침에 눈 뜨면 그 계획표대로 또 다시 하루 일과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밤 일주일에 두 개 영역은 반복할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쭉 지속적으로 그죠 움직여 줘야 돼요 같이. 자, 우리 그 밑에 힘들수록 Back to the Basic 해놨는데 기초 기본을 다지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건 이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 부분이 좀 흔들리기도 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 기초 기본에서 승부가 납니다. 그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계속 내가 기초 기본을 탄탄하게 잡고 있는지는 검토를 계속 하셔야 하고 문제를 풀면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틀렸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꼭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또 영역이라는 걸또 아셔야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반 과정 밟으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 점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다음 장 보면요. 제가 하루하루 달성해야 할 목표와 공부 계획을 세워라 해놨는데 지금까지 강조한 대로 1일 공부 계획 꼭 나와야 돼요. 근데 그 1일 공부 계획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간 공부 계획에서 하루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짜리 계획 뒤에 7장의 하루 계획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탁탁 지워가면서 우리 선생님들 좀 성취감 느껴가면서 진행하셔야 하고요. 우리가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 공부 계획 시간대에 맞춰서 내가 실행을 하게 되면요. 목표 의식이 선생님들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성취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막 루즈해지고 뭐 이게 좀 우리 선생님들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자세 이런 거좀 경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슬럼프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내가 정말 하루하루 의식적으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의지를 갖고 다시 좀뛸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목표 세우고 각각의 시간대마다 한것 지우고 확인해 나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의식과 성취감이 생기게 되고 또 막상 이렇게 살아보면요. 시간이 정말 아깝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많다라는 것도 느껴요. 와,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구나. 이런 것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쪼개야 하고 또 나를 알게 된다라고도 나오죠. 셋째 좀 보세요. 계획대로 공부를 실천하려면요. 그 시간 안에 할수 있는 분량에 맞춘 계획이 필요해요. 자, 그러려면 한 시간에 내가 몇 문제나 풀수 있고, 내가 얼마나 암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만 해요. 그리고 암기 과목은 몇 번이나 외워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내는지 등내 공부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요. 그걸 통해서 공부 계획이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선생님들 공부 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차이는 바로 이런 자투리 시간에서 옵니다. 그죠? 여가 시간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는 거.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선생님들과 이제 7, 8월 강의 일정, 그리고 이제 7, 8월에 공부 계획 말씀드린 거 있고요. 우리 이제 6쪽에 보면 답안지 작성 방법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교시 시험부터 이제 1교시 시험은 답안지에 이제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을 할 텐데 우리 여기 응시자 유의사항이 바로 이제 본 시험 때 이제 교육과정 앞에 붙는 부분인데 요거 좀 같이 좀 볼게요. 1, 2, 3번 참고로 보시고요. 5번. 자, 일단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문제풀이 반 1교시 답안지 작성할 때부터 이제 한 가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서 답을 좀써 나가셔야 하고요. 이거 연습할 때니까 그냥 샤프펜 쓸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연필 쓸래 하시면 안 되고 실제랑 똑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검정펜 하나 선생님들 준비하셔서 그걸로 이제 작성을 하시고 그래야지 틀렸을 때 수정하는 방법 이런 게내 걸로 그죠? 익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로 이거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6번에 보면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서 답안란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제가 이제 문제 풀이반 때부터 나눠드릴 답안지 양식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문항 1, 문항 2 이렇게 지금 딱딱 나눠져 있는 답안지에 우리가 답을 이제 옮겨 쓰게 되는데 얘가 실전에서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 실제 시험은 얘가 비포 용지예요. A4가 아니고. 그래서 비포 용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칸 간격도 꽤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렇게 넓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가로선을 넣어서 줄을 더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써야 될 답이 많을 때, 서술형으로 문제에 좀 답을 요구하는 바가 많을 때는 가로선을 넣어서 추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다시 앞으로 와서. 자, 그리고 8번 좀 보겠습니다. 답안지에는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문제를 보면, 기역에서 뭐 나타난 요소를 쓰고, 니은에서 교사가 말하는 교육의 원리를 쓰시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밑에 보면 기역, 니은이 나와 있어요. 그럼 기역에는 민첩성 써주고, 니은에는 개별화의 원리 이런 걸 써줘야 될 때, 기역, 니은의 기호도 답안지에 같이 옮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 장에 보면 답안지 작성에 바른 예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일단 문항 6에 소문항 1에 원기호 1 전도식기, 원기호 2 디귿 도식기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 출제자가 1, 2라는 원기호 1, 2라는 이
기호를 문제에 넣어줬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옮기면서 답을 써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또 소문항 E풀로 갔네요. 소문항 E는 특별한 기호가 없었나 봐요. 그냥 활동 결과물 분석 이렇게 해놨고요. 소문항 3으로 내려가서 또 원기호 1, 원기호 2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기호나 숫자를 잘 옮겨서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좀 와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볼까요? 답안은 문항 번호를 확인한 후에 각 문항별로 주어진 답안란에만 작성하시오. 그래서 우리 아까 답안지 샘플 예시 보면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이렇게 해서 각각의 문항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근데 문항 1란에 문항 2 답을 쓰고 문항 2란에 1번 답을 쓴 다음에 내가 모르고 이거 두 개 바꿔 썼어요 라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정답 처리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임의로 바꾸거나 이러는 건 다 채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항 1란에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꼭 담아야 한다라는 거. 중요하죠. 한 문항에 5점인데 이런 거 실수해서 우리가 점수 확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면요.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 예를 들면 특정 부분에 밑줄을 긋다거나 뭔가 별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기호는 1절 하지 마시오. 자, 이런 기호가 들어간 경우도 채점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글쓰기 교정 부호를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술형 답을 다 쓰고 나서 뭔가 삽입해야 될 때 또는 어떤 걸 빼야 될 때 이럴 때는 뺀 표시, 뭐 삽입 표시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것 글쓰기 교정 부호는 써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 문항에서 요구한 내용의 가짓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짓수까지의 내용만 답으로 작성하시오. 자, 뭐 이 교사의 말에 나타난 뭐 유아의 기본권 두 가지를 쓰시오 했어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딱 두 개만 써줘야 돼요. 발달권, 생존권. 근데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참여권인지 막 헷갈려요.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까지 써줬어요. 뒤에 있는 세 번째 건 채점하지 않겠다는 거죠. 시작부터 가짓수까지, 요구한 가짓수까지만 채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쓰라는 것만큼만 써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을 하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뭐 그 글쓰기 교정 부호도 인정하지만 두 줄을 깨끗하게 긋고 그 위에 수정한 것도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수정 테이프 수정액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줄을 이렇게 깨끗하게 긋고 자꾸 수정해 나가는 연습도 해야 하니까 이제 문제 풀이반부터는 답안 작성 연습을 시작합시다. 자, 15번 보면요. 이것도 채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 자, 문항 번호 임의로 수정해서 내가 고쳤었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써야 하고 뭐 화살표로 이렇게 요거 두 개 바뀌었다라고 내가 표시를 했다 그래서 요거 채점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답안란 이외에 좀 그 여백에 넘어간 부분이라든지 문항 번호란, 이 문항 번호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답안지 양식을 보더니 거기 문항 1 해서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 있죠. 아주 작은 부분. 거기에 답을 쓰는 경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긴 답을 쓸 수도 없어요. 칸이 작으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듯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연필로 작성하면 안 되고 수정 테이프 수정에 사용하면 안 되고 개인정보 노출을 암시하는 표시 뭐 아까 우리가 말했죠. 별 표시한 거나 뭐 밑줄을 긋는다거나 이런 식의 표시도 다 이런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뒤에 맨 마지막 장에 올바른 답안 작성의 예와 수정이 필요한 답안 작성의 예 좀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제가 우리 선생님들 답안 작성하는 거 보고 좀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한번 실제 선생님들 작성한 거를 좀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잘 쓴 경우를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사례도요. 소문항 1, 2, 3이 있는 문제 같아요. 문항 6번. 소문항 1, 2, 3 옮기면서 기호 잘 썼죠. 그리고 글씨 식별 가능하도록 정돈해서 잘 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 사례를 보니까 문항 11번 문제에 답을 썼는데 이 경우도 지금 전조잡기 단계, 뭐 유목 포함 개념 이런 식의 원기호 1, 2를 담아서 썼고요. 그다음에 소문항 2번은 A라는 기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역성 이렇게 잘 써줬어요. 자, 그리고 소문항 3번은 보정 개념의 결여로라는 부분을 삽입한 것 같죠, 선생님들, 그죠? 추가해서 삽입할 때 이렇게 삽입 표시를 이렇게 쭉 넣은 게 지금 아마 채점이 되면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삽입한 부분도 잘 삽입했고 그 밑에 지울 부분, 삭제하는 것도 두 줄을 깨끗하게 그어서 잘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삭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진술하고 또 5번에도 이렇게 원기호 1, 조망수형 능력, 원기호 2,
이거 뭐 개념 쓰라고 한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이렇게 답안을 옮겨 쓰시면 되고요. 밑에 잘못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 예를 보면요. 문항 11번에 지금 똑같은 문제네요. 그런데 원교 1, 2 이런 것들 줄을 바꾸지 않고 쭉 연결해서 썼어요, 답을. 어떤 게더 식별이 쉬워요, 선생님들? 줄 바꿔서, 그죠? 소문항별로 답을 제시하니까 훨씬 채점이 용이해요. 밑에 칸도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칸이 부족할 경우는 가로선을 그어서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 2, 3, 4를 쭉 연결해서 답을 쓰시는 말기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6번 옆에 오른쪽 사례도 보니까, 자, 이 경우는 뭘 보자고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하고 싶었냐면, 마지막에 보면요, 지운 표시한 거 보세요. 동그라미로 막 이렇게 지웠어요, 그죠? 그리고 줄도 두 줄로 깨끗하게 그어서 삭제하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 번을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 지울 때 지운 표시는 이렇게 깨끗하게 두 줄로 그어서 지우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붙여져 있는 예시들 참고로 보시고, 이제 1주차에 바로 답안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다뤄봤고요. 지금 오늘 이제 문제풀이반 요거 OT 강의 미리 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은 7, 8월 그 문제풀이반 1주차 시험 준비를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를 1주차 때 말씀드리니까 항상 한 주씩 강의 계획이, 공부 계획이, 이런 식으로 공부 계획이 좀 맞질 않는 느낌이 들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월 3일부터 또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7월 6일인가요? 그 수요일부터 저 공부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우리 6월 강의는 6월 그 말, 7월 초까지 잘 마무리해서 다져 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처음부터 반복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서 1주차 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시 1주차 우리 7월 9일 날 인사드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때 우리 선생님들 그 바로 시험부터 봐야 하기 때문에 해설하는 시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과 발달 공부해서 오셔야 돼요. 네, 좋아요.